그래도 먹는 장소인데 깔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 이거는 이게 틀을 다 안 채워줘도 돼요. 왜냐면 붕어빵이 눌러주거든요. 팥이 팥 네. 많이 넣었으니까. 네. 그래도 눌러주면서 이제 팥이 퍼지니까. 아 이거 내가 이거 초보자라 이거 할 수 있을라 모르겠네. 저도 한 하루만에 다 했어요. 저 처음 시작할 때. 네, 안녕하세요. 팔공입니다. 네, 오늘 붕어빵 팔아가지고 번 돈입니다. 134,000원입니다. 134,000원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개업 기념으로 그 옆집 뭐 뒷집 해가지고 막 그냥 주고 무료로 나눠주고 그리고 태운 게 굉장히 많았어요. 태운 게 많고 또 반죽 부면서 질질질 흘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134,000원인데 원래는 반죽 3개를 처음에 받았는데 반죽 하나당 6만원씩 예, 반죽 하나당 6만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논화준 것도 있고 제가 초보자라 막 비교 막 태우고 흘린 거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 오늘 지금 이 붕어빵 장사를 해보니까 아 보통 중노동이 아닙니다. 예, 제가 한 1시에 그 붕어빵 기계를 설치해서 한 30분 정도 그 붕어빵 그 자리 놓고 또 한 30분 교육 받고 한 2시부터 이제 팔았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이제 내일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다가 아우 막 보통 부담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 있을 때 그거를 제가 버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사람들은 밀려 있고 붕어빵은 없어서 구워야 되고 이때 지금 제가 그 정신 없을 때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예. 이게 난가 내가 아닌가 이 정도로다가 아무 생각이 없는가 무아지경이요 그냥 그렇게 정신이 없었어요 어제. 그렇게 많이 판 것도 아닌데 하여튼 제가 오늘은 가가지고 좀 마차를 좀 깨끗하게 청소를 좀 하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좀 붕어빵을 잘 굽고 좀 청결하게 이게 지금 제 목표예요. 청결한 거 그렇습니다.